이혼당했대요? 집에 진짜 요지가지로 불효란 불효는 다 한다. 아니 지가 잘못을 했으면 울고불고 매달려 무슨 짓을 했어라도 이혼은 안 당했어야지. 아가씨 좀 나가 계실래요? 톨스토이?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송금주, 맨날 여원이나 들쩍거리던 애가 백서방이랑 살더니 너 교양 있어졌다? 이딴 책 읽으면 머릿속에 뭐 좀 들어오냐?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고? 그냥 밥심으로 살지 뭘로 살아? 송금주, 왜 이래, 이리네. 세상 사람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. 너 이혼당한 거 영표 때문이지? 뭐? 결혼 전에 영표랑 난리 난 거 백서방이 알아버린 거지? 그래서 유미도 유미지만 끝내 그것 때문에 용서 못 받은 거잖아. 고모. 그러니까 행동거지 조신하게 했어야지, 기집애야. 너 시집가서 처음에 사내 못 사내 했던 것도 영표 때문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경고한다. 나 화나게 하지 마. 고모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면 나 못 참아. 자기 마누라가 혼전에 딴 놈이랑 볼장 다 본 거 성인군자도 용서 못 해, 이 기집애야. 무슨 놈이랑 연애질한 거 백서방이 알았으면 아니라고 잡아 떼야지. 그런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기는 거야, 아니라고. 너 머리 나빠 백서방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지? 너 유부남이랑 정분난 것까지 다 불어버린 거지? 그러면 어떻게 백서방이 널 용서하겠니? 너는 이혼 100번 당해도 싸지. 이집애야,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했어? 내가 경고했지. 화나게 하지 말라고. 미쳤어? 네가 뭔데 내 명밥을 때려? 어? 내가 네 동생이야? 난 네 고모야? 고모 이거 다 네 윗따라! 미쳤어, 이 기집애가! 내가 누군데? 한테 맞았지? 아유, 애들 때도 맨날 금지한테 뜨더라고. 울고 울고 난리 치는 거. 안 찍도 그러냐? 그런데 진짜 붙일 줄 할래? 안 하면 되지. 이렇게 부어갖고 대봉씨 같다, 대봉씨. 전 못된 년이야, 저거. 왜 이래 또? 아, 그딴 신문을 뭐하러 봐? 아유, 그래도 이때가 좋았지. 희망도 있었고. 근데 무슨 일이야? 아주 조카까지 날 무시한다니까? 조카? 누구? 금주 저기 집애가 내 빵떼를 때렸다고! 금주가 당신 뺨을 때려? 이거 어디 봐! 아휴 진짜! 아휴 분해 진짜! 아니 지 이혼당할 분뿌리를 왜 나한테 하냐고! 금주가 이혼당했어? 저 못돼 처먹은 년을 백서방도 오래 참았지! 아니 백서방 만나러 전주 왔었잖아. 호텔에서 같이 뒹굴다가. 아니 그래놓고 이혼한단 말이야?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이거? 그것이 참말이에요? 여기저기 소문낼 일 아닌 거 알죠? 아이고, 시방 나를 몰라.